안녕하세요. 필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따라 쓰는 태기시 5원책에서 시를 한수 필사하겠습니다. 오늘 따라 쓸 시는 따라 쓰는 태기시 92에서 93쪽에 나오는 시이고요. 제목은 추회입니다. 가을날의 회포. 태계가 56세가 되었던 해인 1556년 명종 11년에 쓴 시입니다. 이 해에 태계는 5월하고 8월에 벼슬을 받았는데, 홍문관 부재학하고 또 첨지중추 부사 이두 가지 벼슬을 받았는데 두번다 사양하고 도산에서 후학을 양성하는데 몰두하고 있던 해입니다. 그러면 이 계절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그림같이 잘 그려내는 그런 시를 쓰시는 것 같은데 가을 시를 한편더 쓰겠습니다. 정전 양주매 뜰 앞에 두 그루의 매화나무는 추엽 다선채 가을에 이파리를 많이도 선채 떨어뜨렸다. 뭐 채가 파리해지다 시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파리들이 많이 시들었다. 회하고 울은 둘다 풀이 잡초들이 무성하게 울창하게 우거진 그런 모양이랍니다. 그래서 그저 계곡 골짜기 저쪽에 그 풀들이 막 이렇게 무성한 것이 난잡 여쟁지 어지럽고 서로 석 뒤섞여서 마치 땅 따먹기 같네. 땅을 다투는 것 같네. 그걸 땅 따먹기 같네.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쓰겠습니다. 뜰정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구루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매화나무 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가을 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파리 옆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마늘 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먼저 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파리할 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골짜기 곡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가운데 중 하나 둘셋넷저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풀이 우거진 모양 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풀이 우거진 모양 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어지러울 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석길 잡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다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툴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땅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시는 지금 이 네 구가 여기 있는데 열 구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다음 동영상까지 이 시를 가을의 정취를 한번 쭉 봄에 느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 먼저 선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쓰다 보니까 발견하게 되네요. 선최 요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서 그 동영상 아래쪽에 댓글로 해석 방법을 남겨놓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필사의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